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드문이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이번에 자매님들이 한번 고백할까요? 나의 사랑하는 자의,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밤이 드문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우리 이번에는 우리 형제님들이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드문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드문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우리 다 함께 목소리 높여,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앞에 우리 한번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부르신 신동세상 기도하십시다. 예배하러 은혜홀 2층으로 걸어 올라오다가 앞에 지나가고 있는 수많은 차들을 보았습니다. 한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 부산으로 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육체적인 쉼을 얻기 위해서, 마음의 안정감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살았던 삶의 터전에서 떠나서 어떤 회복을 위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것은 세상의 쉼과 달리 영적인 청년들로서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예배자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쉼과 달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완전한 그 쉼, 완전한 회복, 세상에 줄 수 없는 영적인 평안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불안감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만족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신 주님과 교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에게 있는 두려움과 평안하지 못함과 어떤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안식을 얻으려고 하는 나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 이번 한 주간 가운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회복함을 얻게 하시고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의 예수이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영적인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여름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셨어서 하나님 뜨거운 열기보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열정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시라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식하게 하시옵소서. 주를 향해서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실 때 이 땅의 청년들의 현실을 보면 너무나 힘들고 지치지만 힘들고 지친 이야기들을 사실 터놓고 이야기할 때가 많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답답함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을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목전에서 하나님 이런 부분들이 나에게 있어서 답답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 나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이 땅의 청년들의 아픔을 주님 들어주셨어서 하나님 너무나 힘들고 지쳐서 소리도 내지 못한 채 하나님과 병들어 있습니다. 신원하시는 주님,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는 주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심정의 답답함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격려를 경험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다같이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내 삶이 되는 이곳에서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하나님 우리의 찬양의 고백처럼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우리의 온 삶을 들어 주님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기이한 행적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늘의 밤에도 주님만 기대합니다. 다른 것 바라보지 않습니다. 주님의 새 일을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새 일 행하실 그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사람하고 하이파이브 하시면서 그렇게 인사하시겠습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 예배하십시다. 아멘. 우리 한번 이 찬양하면서 옆에 분 축복해 주실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우리 앞뒷분을 향해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혹시 옆에 함께 오신 분들 안아줄 수 있는 분들 있으면 물론 형제는 형제끼리 자매는 자매끼리 안아줄 수 있는 분 하면 꼭 안아주시면서 주님이 당신을 놀랍게 쓰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언정이
지난 날 주가 바꿔주셨네. 높은 곳에 올라가 크게 외치고 싶네. 날 향한 주님의 그 사랑 모두에게 기쁨의 노래 아래 날 구원하셨네. 엄정히 낮춤 우리 느낄 수 있죠. 우리 안에 일이 다 주님 주신 거. 오, 나 주님 주신 거. 누가 다 같이 주님 주신 거. 주님이 기쁨의 근원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의 삶의 기쁨의 이유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전 삶의 영역을 통해서 주님 한 분만이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한번 우리 전 삶을 위해 주님 앞에 다시 한 박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모두 다 같이 날 위해 이루신, 나 위해 이루신 모든 것을 있네. 주께 감사를 있네. 날 일으키시고 새 삶을 주셨네. 이제 나는 주의 것. So put your hands up. 다 같이 주께 영광 돌리세. Hey! Everybody shout. 주를 찬양. 이제 나는 주의 것. 다 같이 So put your hands up.
하신 주님. If you love him, if you love him, don't stop praising, put your hands up. If you love him, don't stop praising, put your hands up. Everybody, everybody, give him glory, put your hands up. Put your hands up, put your hands up. Everybody shout! Everybody shout! 주를 찬양하며 MC 모든 것 다해 모든 영광 받기 합당하신 주님. 오, 한 번 더! Everybody shout! 주를 찬양하며 MC 모든 것 다해 모든 영광 받기 합당하신 주님. Oh, 한 번 더. Oh, oh, 한 번 더. Oh, oh, 우리 마지막 목소리 높여.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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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사람하고 하이파이브 하시면서 그렇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통해 큰 영광 받으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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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달려갈 길과 오직 주 향한 믿음 지키기 원하네. 믿음의 주여, 우리 온전케 하신 예수만 보리. 십자가를 참으시고 우리 구원하신 주를 위해 나 무엇으로 그네 보답할까. 예수의 심장으로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만 온 땅 가운데 존귀케 되도록 내가 서는 싸움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를 위해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 주 앞에서 받았으리.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내가 서는 싸움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영원토록 보좌 앞에 영광 중에 기쁨으로 경배드리리. 나의 달려갈 길과 나의 달려갈 길과 오직 주 향한 믿음 지키기 원하네. 믿음의 주여, 우리 온전히
온전케 하신 예수만 버릴 십자가를 참으시고 우리 구원하신 주를 위해 나 무엇으로 그대보다 밝아 예수의 심장으로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만 오 땅과 군대 존귀케 되도록 내가 선을 싸우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 삶을 갖고 쉬지 않으리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증인된 삶을 갖고 쉬지 않으리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증인된 삶을 갖고 쉬지 않으리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울 때까지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나눔에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이 모든 열 하나님 목소리 높여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모든 열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아멘 주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모든 열방 주 볼 때 모든 열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모든 열방 주 볼 때 모든 열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음성인 줄 믿습니다. 모든 열방 주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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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나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열방 주 볼 때 모든 열방 주 모든 열방 주 볼 때 모든 열 우리가 두 손을 주님 앞에 가볍게 올려드립니다.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하나님 우리의 두 손 위에 우리의 인생을 담았습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에 이루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이사야가 주님의 영광 앞에 서 있던 것처럼 오늘 이 밤에 내가 주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거룩하심을 우리의 삶에 드러내 주시옵소서. 주님의 빛난 영광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만족 내 유익을 위해서만 끊임없이 달려왔던 우리의 인생이 더 이상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사명을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로 나아갑니다. 주께로 나아갑니다. 오늘 이 밤에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하십시다. 예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예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입술 열어 기도하기 시작하십시다. 할렐루야. 돌아감 그리고 떠나감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저녁에 짧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삶의 이 풍성함을 위하여서 영적이고도 지적인 풍성함을 위하여서 이 독서가 참 중요하죠. 특별히 이 고전을 읽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역설되고 있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저도 학창시절에 여러 가지 고전을 많이 읽으면서 저의 심령을 풍요롭게 했던 그러한 책들이 있습니다. 뭐 DGB라는 책들 같은 거, SLDK라는 책들이 있었습니다. 고전은 여러분 자꾸 리메이크가 되면서 재해석되는 것이 고전이거든요. DGB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드래곤볼이죠. 드래곤볼. 예. 그리고 SLDK, 네, 슬램덩크입니다. 슬램덩크 완전판 24권 97페이지에 보면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예, 여러분 듣고 있죠? 네,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 주인공인 강백호가 예, 부상을 당합니다. 부상을 당하는데 부상을 당해도 팀이 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나가려는 어필을 하죠. 그러나 감독이 주인공에게 이야기합니다. 부상을 당해서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주인공이 아주 유명한 대사를 남깁니다. 영감님의 영광의 시절은 언제였죠? 국가대표 시절인가요? 저는 지금입니다.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주 복음적인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런 과거의 영광을 뒤로하고 지금의 영광에 지금의 최선을 다해서 나의 몸이 부서져도 헌신을 하겠다라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화려하고 아름다운 시절이 있을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20살의 짧은 생이든 또 나이가 많은 30살의 조금 더 긴 생이든 간에 이 물리학적이든 생물학적이든 어떤 기억에 남는 찬란했던 때가 여러분 삶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기억이 없고 말할 것이 없다면 앞으로 그런 순간들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엄밀히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우리들은 이 인생의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을 맛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순간은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설 때에 그때에 비로소 맛보게 될 겁니다. 그때가 우리의 삶의 어떤 때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가장 삶의 위대한 순간이 될 것이며 이것이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크리스천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뭐 죽기까지 기다리면서 죽는 것만 기다리면서 살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도 찬란한 어떤 영광의 순간들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기다리며 그때를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결혼의 시기일까요? 아니면 대학 여러분 원하는 입학을 하면 그렇게 됩니까? 아니면 완벽한 이상형을 만나서 결혼을 하면 이제 그때가 여러분의 생애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될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가장 찬란한 그때 우생순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때는 여러분 사명의 삶, 소명의 삶을 이루는 삶이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찬란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이루고 소명을 이루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만이 그 찬란한 순간을 맛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역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생애 최고의 순간을 맛볼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자신의 소명을 아는 자입니다. 사명을 아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 화려하고 좋은 삶을 살지라도 소명과 사명을 모르는 사람은 삶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찾아오지도 못할 것이고 경험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이스라엘 민족의 우생순을 보고 있는 거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영광의 순간, 고대하던 순간, 마치 우리나라 이런 광복절과 같은 그러한 순간, 민족의 한이자 염원이 풀리는 역사의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이 봉착해 있습니다.
여러분 4장에 보면 이 놀라운 사건의 현장에 하나님께서는 능히 자신의 힘을 보여주셔서 이 언약궤가 출발하는데 강이 마르는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12명의 지파의 대표를 세우고 돌비까지 세웁니다. 이 요단강 중간에 돌무더기를 세우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 기념비적인 사건을 공포되게 됩니다. 그리고 길갈에 진을 치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왜 공포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막 소리치면서 들어갔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방의 민족들, 곧 공격을 받게 될 다른 민족들이 이것을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이적 앞에 이 가나안 민족들이 마음이 녹았어요. 여러분 적들이 정신을 잃게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껏 이스라엘의 길을 높여주신 거예요. 콧대가 엄청 높아졌습니다. 기분이 고조되었고 이제 민족의 한이 풀릴 수 있는 이스라엘의 우생순의 그 시간이 온 거죠. 여러분 그때 민족의 염원이 풀리는 그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이제 이 땅에 도달했다라고 자랑할 그때 하나님이 무엇을 명하십니까? 할례를 명하시는 거예요. 할례를 명하시는 거죠. 어떤 명령입니까? 부실돌로 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이 성경의 기자가 담담하게 이 사건을 기술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도 예 알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어떤 다른 말이 없이 이것을 행합니다. 어떤 들뜨거나 고조된 느낌이 없어요. 덤덤하게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할례를 행하게 됐습니까? 여러분 말씀에도 읽었지만은 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할례를 받지 못했죠. 5절에 말씀 보니까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난 자들 40년의 광야 생활 중에 태어난 세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세대가 할례를 받지 못한 거죠. 여러분 과연 이 할례가 뭐길래 이런 이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갑자기 그들을 스톱시킵니까? 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좀 들어가서 일 다 치고 난 다음에 하면 안 됩니까? 예, 참 중요한 순간이잖아요. 하나님 왜 꼭 이때 초를 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이때의 할례가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의 할례, 세례를 받고 있는 성령의 세례를 받고 있는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심에. 여러분 할례가 뭡니까? 그거죠. 네, 그겁니다. 이제 남성의 성기의 표피를 제거하는 일. 네, 정확하게 얘기했죠. 오늘날까지도 내려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기 위하여서는 구약에서 언제 이것을 언급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이 할례의 사건이 구약에 세 번 정도 크게 사건을 자세히 기술하는데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처음 할례에 대한 언약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그때가 아브라함이 99세 때입니다. 99세 아주 늙었을 때죠.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브람 해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줍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이 이름이 존재거든요. 사명입니다.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위대한 순간이죠. 여러분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던 팔레스타인 지역의 한 범인에 불과했던 자가 이스라엘 민족의 아비로 바뀌는 그 순간 약속의 순간에 뭘 하라고 하시냐면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이게 좀 아이러니한 거예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크게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준비해서 애를 낳아라. 이게 아니라 할례를 행하라. 큰 민족을 줄게, 자녀를 줄 거야. 그러면서 포피를 베게 하는 겁니다. 뭔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또 한 번 할례의 상황이 있어요. 출애굽기 4장에 보면은 모세가 이 미디안에서 유배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의 설득으로 애굽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갑자기 길을 가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죠. 왜 죽이려고 그럽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 자녀들, 모세의 자녀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모세를 하나님이 불러주셔놓고서는 죽이려고 합니다. 십보라가 급히 와서 할례를 행하고는 그 할례했던 것을 던지죠. 피난 편이다. 여러분, 이 사건의 뜻하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의 명을 받아 민족의 위대한 일을 하려는 그가 여전히 자녀들을 할례시키지 않았던 그 행동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오늘의 사건, 예, 여리고성 앞에 있는 길갈이란 땅에서 그들이 보고 있는 그 시퍼런 앞에서 할례를 행하는 장면.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장면이 크게 여러분 구약에서 나온 할례의 장면인데 이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과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급박한 일이 닥쳐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노쇠함에도 자신에서 몸에 나온 이삭이 필요하고, 모세는 아둔한 혀와 떨리는 심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능력이 필요했고,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땅이 필요했는데, 이들의 사명, 소명, 그렇게 위대한 순간의 직전에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그들을 멈춰 세우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때야말로 우리의 삶의 가장 위대한 그 순간, 사람들이 찬사를 보내며 위대한 어떤 업적을 이루려는 그 순간에, 사람들이 박수칠 그 순간에 스탑을 시키고, 그때야말로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분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의 2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다시 할례라, 할례를 행하라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이들이 말이 좀 이상합니다. 다시 할례를 행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할례로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할례를 받을 사람이 아니라 이제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라고 말이 나와 있습니다. 왜 다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여러분, 할례를 행하라 라는 단어가 여기서는 그냥 영어의 두가 아닙니다. 두잇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의 할례를 행하다의 이 행하다라는 동사는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다른 곳에서 어떻게 쓰이냐면 turn around, 발음 괜찮습니까? 돌이켜라, 뭐예요? 회개하라 이 뜻입니다. 할례를 행하는데 이 단어가 회개를 행하다, 회개를 하다라는 동사가 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또 할례를 행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두 번째의 할례로 돌아와라, 돌아와야 한다. 이것이 할례의 첫 번째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할례는 나의 표피를 자르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자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분께로 턴 어라운드 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그분께 다시금 나의 모든 것을 의탁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할례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이제 우리는 육체 할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마음의 할례로,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마음의 할례로 사는 우리가 성령 세례,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머리 위에 조금만 물만 뿌리지만 원래 세례는 푹 담그는 거거든요. 죽이는 겁니다. 죽이는 겁니다. 세례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세례를 받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우리의 순간이 있을 때 나를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나를 죽이고 그분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제 손으로 할례받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할례받은 자들입니다. 이 말이 뭐예요? 할례란 나의 표피를 자름으로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분이 나를 다시 돌이키는 행위입니다. 우리의 힘을 그분께 다시 복종시키면서 그분께 자꾸 돌아가는 행위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세례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셔야 됐어요. 다시금 확인시켜야 했습니다. 이방의 민족들이 서슬퍼렇게 그들을 바라보고 있을 때, 모세가 애굽에 들어가서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해방해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생산해야 됐을 그때에, 자신의 능력이 한껏 필요했을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하시는 거예요. 돌아와라.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의 표피를 잘라라.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잘라라. 너희는 너희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너희는 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다.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세례로, 성령 세례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위대한 순간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스톱할 줄 알아야 됩니다. 멈춰설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나의 삶의 가장 찬란한 이 순간, 내가 바라봐야 할 분이 누구이신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가장 찬란한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는 청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이 할례는 어떤 행위입니까? 여러분, 할례는 이 은혜의 상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떤 공로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 중 하나가 이 할례 행위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행했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많이 했습니다. 예, 이스라엘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 할례 행위는 고대 근동 셈족, 함족들에게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애굽, 그러니까 여러분 이집트에도 하고 있었어요. 미디안, 암몬, 에돔, 모압, 페니키아, 광범위하게 실시되고 있었어요. 이 바벨론과 블레셋만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블레셋을 표현할 때 할례받지 않은 민족이라고 한 번씩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만 받는 표징인 줄 알았는데, 다른 민족들도 가지고 있으면 이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별로 특별한 것이 아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이방의 할례와 이스라엘의 할례는 시작부터 다른 무언가 중요한 한 가지가 있었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명확한 차이가 뭐냐면, 다른 민족들에게는 할례는 결혼을 하기 전에라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성인이 됐다, 내가 이제 군사가 되었다, 내가 이제 뭔가 자격을 지워졌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할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른이 됐다는 거죠. 예, 결혼을 하기 위한 어른이 됐고 성인이 된다는 표시였습니다. 나름의, 여러분, 내가 이거 했어, 이거 했어, 너 할례 했다니까, 뭐 약간 과시가 들어있는 거죠. 나 이제 좀 자격 된다니까, 이제 나 무시하지 마세요, 뭐 이런 겁니다. 이런 행위죠. 뿌듯함으로 내세울 만한 행위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의 할례는 달라요. 유대인의 할례는 언제 하냐면 난 지 8일째 하는 겁니다. 태어나서 8일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 하는지 몰랐어요. 갑자기 크고 나니까 돼 있더라고, 뭐 이런 겁니다. 내가 뭘 선택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려고 선택한 적이 없었고, 뭐 내가 내세울 수 있는 공로가 없었습니다. 이게 또 여러분, 다른 민족과는 다르게 이스라엘의 할례는 다르게 뭐였냐면, 성인일지라도, 정통 이스라엘 혈통이 아닐지라도, 이방민족일지라도 너 할례받고 유월절을 지키고 싶어 하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 다른 민족의 할례와는 질적으로 달랐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할례, 세례 자체가, 우리의 구원받음 자체가 성령 세례로 하나님을 만났음을 말하는 자체가 우리의 공로라고, 우리가 믿었다라고 말하기 쉽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세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그거 했어, 나 잘했지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적과 꿀이 흐리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여러분, 여기에서의 이스라엘 민족은 다 할례받은 민족이었어요. 할례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증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요? 여호와의 음성에 청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불평하면서 그 땅을 걸어갔어요. 모세에게 반역했죠. 미리암조차, 동생 미리암조차도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급기야 여러분, 12명 가장 뛰어난 지파들의 스파이를 보냈는데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있다고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할례받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작자들이 그 광야에 나가서 전혀 믿음의 행동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능욕하는 행위였죠.
여러분, 할례가 그들의 삶을 정결함과 소명의 삶으로 보장했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할례를 받게 한 것도 그들의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처럼 그 반응에 신실하게 응답하지 않은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선택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음이 우리의 삶을 거룩으로 자동 보장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끝이니까 대충 살면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왜 나 구원했다고 하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됐나요? 라고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은 사명의 삶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광야의 삶을 믿음으로 이어가야 했어요.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따라 걸어가야 했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하나님을 고백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직접 함께 하신다는 기적의 표출들이 우리를 자연적으로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지 않아요. 상황이 순탄함과 그분의 가시적 기적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도구로 전락시키는 우리를 범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침묵이 필요합니다. 그 침묵이 우리를 믿음의 인내로 이끌어가요. 확신으로 나아가는 의지를 훈련시킵니다. 여러분, 이들의 믿음이 없음이 자녀들에게 어떤 결과를 기결시켰는지 보십시오. 원래 여러분 할례의식은 가정에서 하는 거거든요. 어디 뭐 제사장이 나와서 하는 거 아닙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집에서 하면 됩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 의식이 중요하냐면, 율법에 보면 안식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 참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안식일에 뭐 아무것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안식일에도 8일째가 되면 할례를 시켰습니다. 1년에 가장 중요한 한 날인데 그게 뭐냐면 대속죄일이에요. 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성소로 들어가는 그 중요한 날도 여러분 8일째가 되었으면 할례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대속죄일과 안식일에도 할례는 상관없이 이루어졌어요. 그렇게 중요한 의식인데 여러분 광야길에서 못합니다. 왜 못할까요? 바빠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시킨 거예요. 안 시킨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아들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7절에 그 자녀 세대들은 할례 없는 자가 되었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큰 모욕입니다. 엄청난 큰 모욕이에요. 여러분, 할례 없다는 것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아주 큰 욕이었습니다. 이 모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 너 저기 애굽 백성 좀 데리고 나와라, 너 좀 가라 그럴 때 입술이 아둔한 자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원래 여러분 원문으로 보면은 내 입에 할례가 없는 자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예레미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귀가 할례 없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할례 없다는 것은 민족의 치욕이에요. 얼마나 더럽고 가장 낮은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왜요? 민족의 아비들이 소명과 사명의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구원과 세례가 우리의 삶에서 어떤 삶을 살게 하는지 보증수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가 마치 우리가 죄를 마음껏 지으면 지어도 회개하면 되지라고 말하는 어떤 살인면허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에 우리의 공로가 전혀 없어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그분께 주신 성령의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에 그 신실하게 응답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허락된 가나안 땅은 우리에게서 뺏겨짐을 당할 것입니다. 불신앙의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의 아픔이 그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넘어간 거예요. 이 자녀들이 할례 없는 자로 그 광야를 머물다가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받게 된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시며, 그러나 이 구원의 삶이 우리에게 그 뒤에 우리가 그냥 살면 되는 것으로 보증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군분투하며 이 땅의 광야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붙들고 신실하게 응답하시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의 말씀에서 살펴볼 부분이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9절의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두 할례를 행한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의 수치가 떠나갔다.
떠나갔다. 떠나갔다. 길갈이라고 이름하죠. 길갈이란 이름 뜻이지 굴러가다 이런 뜻입니다. 굴러가다. 떼굴떼굴떼굴 이렇게 굴러가다는 뜻입니다. 이 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할례를 받았던 그들에게 이제 애굽의 수치가 떠나갔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할례를 행하니 수치가 떠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애굽의 수치가 뭐예요? 애굽에 있었던 수치가 뭡니까? 노예의 신분입니까? 노예 생활을 했던 것이 애굽의 수치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노예 생활이 애굽의 수치였다면 시내산이나 바로 나갔을 때에 이제 애굽의 수치가 떠나갔다라고 해야지 맞습니다. 노예 신분이 아니에요. 애굽의 수치가 떠나간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할례를 행한 거죠. 할례를 행하니 애굽의 수치가 떠나갔다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여러분? 이 할례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백성의 증표라고 했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없음이 왜 수치가 됩니까? 여러분 여기서의 애굽의 수치가 뭐예요? 여기서의 애굽의 수치는 이전에 노예 생활의 그 신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되는 삶을 살지 못하였던 것이 애굽의 수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 여호와라는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것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였어요. 행군하면 일주일, 여러분 길거리 주고 뭐 이렇게 율법 주고 훈용한다고 해도 적어도 2년이면 갈 거리를 여러분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돌 때에 누구의 이름이 먹칠되고 있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먹칠되고 있었어요. 그렇게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면서 화려하게 출애굽했던 백성이 이제 들어가면 되는데 뺑뺑 돌고 있는 겁니다. 돌면서 얼마나 많은 수치를 당합니까? 그것이 애굽의 수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할례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금의 이 미국과도 같은 강대국인 이집트의 대군을 수장시켰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랑되는 삶을 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애굽의 수치였어요. 애굽의 수치였어요. 노예 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기 이전의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출애굽은 구원을 의미하거든요. 구원받고 나서의 삶, 출애굽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던 그 삶 이후에 하나님의 자랑되는 삶을 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소명의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여전히 광야길을 헤매면서 기적은 기적대로 맛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메뚜기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애굽의 수치였습니다. 하나님의 수치였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자신의 영광을 스스로 취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분이시지만 우리를 통하여서 그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거든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가장 원했던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 되는 삶을 사는 것을 가장 원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신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대기업에 들어가고 직장에 들어가고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땅, 소명의 땅에 안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려는 그때에 잠잠히 하나님께 돌아와서 나의 표피를 자르고 하나님 당신께서 하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애굽의 수치가 떠나갔다. 애굽의 수치가 떠나갔다. 계획하시는 분도 여호와시고 이를 성취하시는 분도 여호와시고 라고 말하며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공표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바로 이곳에서 애굽의 수치가 떠나갔다. 이제 이곳을 길갈이라고 하자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과거에 찬란했던 영광만을 이야기하며 수치를 덮으려고 합니다. 과거를 잊으려고 하죠.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겠지 망각도 축복이라면서 라고 이야기하면서 과거의 수치를 그저 그렇게 유아무야하게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수치를 없애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이러한 방법입니다. 기독교의 방식은 역설의 방식이죠. 우리의 상처가 그분의 상처로 덮일 때, 우리의 아픔이 그분의 아픔으로 덮일 때,
나의 손바닥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을 때, 나의 옆구리에 그분의 창의 찔림이 남을 때, 그분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될 때에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의 수치가 이곳에서 떠나갈 것이다. 우리의 과거의 수치가 이곳에서 떠나갈 것이다. 너의 과거의 아픔이 이곳에서 떠나갈 것이다. 나의 십자가를 질 때, 나의 아픔을 받아들일 때, 나의 상처를 받아들일 때, 그때 너의 수치가 떠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로 돌아와 나의 표피를 자를 때, 그분께로 돌아와 나의 모든 자랑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이죠. 이곳에서 너의 모든 수치가 사라졌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위대한 순간은 언제입니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나의 수치를 받아들일 때, 나의 상처를 받아들일 때, 나의 십자가를 질 때 너희의 수치가 사라질 것이다. 이곳을 길갈이라 하자. 여러분의 삶에서 놀라운 길갈의 역사가, 우리의 수치가 사라지는 역사가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